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였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네. 아마 인류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독일의 히틀러일 것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알바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인 몰래 돈을 현취하였습니다. 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죄의 양이 가장 큽니다. 우리들은 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언제나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그 죄의 양을 어, 가늠하고 그것을 가장 어, 어,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양보다 내 현재의 마음 자리와 내가 향하는 발걸음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잘못된 마음과 그 마음으로 가는 결과, 발걸음의 결과가 바로 죄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범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죄의 양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시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서 일반 백성들도 행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니라. 몰렉이 누구이길래 자신의 금쪽 같은 자식들을 주,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몰렉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중에 하나입니다. 바알, 뭐 몰렉, 아세라, 그 하여간. 근데 원래 암몬족석이 섬기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소머리 형상과 건장한 사람 몸의 형상으로 합쳐진 우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확산됩니다. 몰렉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자기의 자녀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방법은 그장이 끔찍합니다. 불에 태워서 바칩니다. 네.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느니라. 역대하 2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몰렉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쳤다는 것입니다. 유대 12대 왕인 아하스와 13대 왕인 므낫세는 자기 아들 왕자를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보다는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다윗도 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이 앞장서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에는 그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는 자녀로 불로 통각해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불이 타오르는 것을 자기 자녀로 알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단 위에 자기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가가 적을 정도면은 예,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목노아 외쳤습니다. 흰 눈의 아,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흰놈의 골짜기는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골짜기 아래가 바로 도배치인데, 여기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세워 놓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가 바로 산륙의 골짜기라 불을 날이 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원래 힘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로서 언제나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갖다 버리고 거기에서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개 흰놈인데, 예, 골짜기는 개입니다. 개 흰놈인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개 헨나로 불리우며, 개 흰놈, 개 헨나 지옥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왜 지옥하면 막 불타는 그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쓰레기 태우는 그 연기 때문에 개했나 지옥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득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몰렉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신으로서 불과 번개, 전쟁, 역병과 같은 것을 관상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몰렉을잘 달래서 그러한 재앙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의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 레위기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신해상 계약을 맺게 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 그래, 모세는 그 성막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바로 그 성막을 운영하는 지침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40년 후에나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구경조차 못 했던 시기에 주신 아주 초창기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몰래기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사 아세라상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잘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텔레비전 플로 중에 그런 제목도 있는데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은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의 발걸음이 갈 때까지 가본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제사와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몰래기나 발 섬기듯 섬기게 될 것이고 기독교도 여타 종교와 다를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신자 교육의 제일 첫 번째 시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입니다. 예.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기독교도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기복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은 밖에 버리어 다 사람에게 짓밟히느니라. 예. 다른 종교들 불교나 카톨릭이나 그냥 뭐 하는데도 기복 신앙으로 흘러도 별욕안 먹습니다. 왜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소금과 같은 새롭게 하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예, 기독교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기독교 제사의 목적, 우리가 레위기에 적혀 있는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동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동 소멸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코람되오 하나님 앞.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 올바른 판단 그리고 생명길을 제시하셔서 나로 하여금 에일레네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런데 타 종교의 제사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재물을 받으시고 재앙을 물리치시고 복 많이 내려달라. 예, 설날이죠, 그죠?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일까? 그것은 제사 때문입니다. 예, 설날과 추석은 예, 조상님들께 드리는 예, 제사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상을 제대로 잘 차려서 조상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 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못 내려가는 거는 예.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불충한 것이고 제상이 소홀하면은 예 조상님들께 잘못하는 것이고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길를 쓰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타종교의 신에게 바치는 재산은 뇌물입니다.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방편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상님들께 복을 받을 수 있지? 예. 물고기는 동쪽에 나요, 서쪽에 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과일은 북쪽에 나요? 남쪽에 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야, 물고기, 저는 잘 모릅니다. 물고기를 갖다가 서쪽에 놓으면 너복못 받아.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설사 조상이, 혼백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상의 혼백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들이 생각합니다. 예. 신도교 이렇게 보면은, 뭐, 요렇게 상에다가 우유를 갖다가 요렇게 붙죠. 왜저러지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있고 또 뭐예요? 예. 의미가 있고 복받는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고 부처님 생각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야. 생명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생명이죠. 그런데 자기 생명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복 신앙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것이라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중한 자식을 바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는 인간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무당들의 구을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천도제 지내는 거, 야 저래 가고 과연 갈까? 예, 예, 무당은 예, 이래야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제사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기괴하고 이해 불가한 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을 받으려는 인간 측에서 열심히 열심히 생각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 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3일 밤낮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밤낮을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러자 그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모든 것이 그산 위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을 때 이삭을 대리로 갈수 있습니다. 이삭을 택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딴데로 가죠. 그런데 여와 이래 그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그런 황당하기 그지 없는 어리석은 일을 멈출 것이며,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조상으로 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니라. 그런데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이 과거지사일까요? 아닙니다. 네. 어떤 부모가 시골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자기 딸을 종업원으로 그리고 자기 딸의 친구들을 종호본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티켓다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돈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에 자녀들을 내몬 적이 없습니까? 돈이 최고라는 내 가치관과 인생관을 자녀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년 전인가 하남에서 한 목수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일찍 죽고 남매를 홀로 키우던 그 목소 아저씨는 딸은 피아니스트로 아들은 야구 선수로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요? 잘 먹고 잘살거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의 많은 부분이 사교육비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피아니스트가 될 소질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해서 학원으로 보내면서 딸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강요했을까요?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구의 소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피아니스트로 야구선수로 만들라고 하였습니까? 몰래.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야 번영한다고 몰래게게 미혹당한 스스로입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무원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표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패를 결정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잘한 것이고 부처님을 믿으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예 어두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망고불변의두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흥하고 어떻게 하면 피한다는 그 기준.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기 아들보다 백세 떠나온 그 소중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규칙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희롱 막 그런 거 미투 얘기 나오죠? 왜미 그러한 일들을 합니까?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냐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결정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반드시 성공하고 바로 한그 결정과 그 행동이 내게 큰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복을 받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아세라는 중동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몰렉도 아세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세라 상을 세우는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이득, 내 번영, 내 안녕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사람 인자에 위할 윗자를 합치면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님 뭐 영광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거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가짜 목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야 그 실망감과 신뢰상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신을 잘 달래서 나잘 먹고 잘살 거야 하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들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이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이나 대형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시키는 것이나 알바생이 가게 돈을 편취하는 것이나 모두 똑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멀리 갔느냐, 누가 조금만 갔느냐에 관한 차이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의상은 돈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엄청난 근심 걱정에 쓸데없는 일들로 자기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의어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니라.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모두 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이득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합니다.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과 자신의 이익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우상숭배자들이 되며, 히틀러나 그 대형교역사나 알바생이나 어디까지 왔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곧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태워 바치는 개헤나가 종착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가셨지만 그러나 영광 중에 부활합니다. 영광 중에 부활.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색되어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냐 돈이냐입니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백세 때 얻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새해 첫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 내가 몰록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얼른 발걸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예.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이득을 위하여 챙기려는 사람 그가 무엇을 행하든 지위가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발걸음은 몰렉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 그 첫발 그래서 그 생명길에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만복 엄청난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길 같으나 아니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곳곳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천천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만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한해,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